오늘은 제가 택배를 시켰어요. 잠깐만요. 이제 그 중고나라에 식물이 파는 게 있어서 저희 동네는 안 팔고 해서 택배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포장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정말 처음으로 중고나라에서 택배로 식물을 구매해봤거든요. 힘들었을 아이들을 잠깐 꺼내보겠습니다. 이상이 없이 잘 도착했습니다. 꼼꼼히 잘 싸주셨고, 이 안에 휴지를 다 넣어가지고, 파손된 거 없이, 깨진 거 없이, 잘 배송해 주셨어요. 예쁘죠? 다시 풀은 다음에 사진 또 올릴게요. 잠깐만요. 이제 요 아이도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서 보내셨어요. 사실 저는 지금 식물을 사 모으기만 했는데 나중에 또 식물을 판매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우체국 택배를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지금 식테크 도전하시면서 당근마켓으로 팔고 왔다 갔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멀리 계신 분들하고는 거래를 못하니까 중고나라 이런 데 식물 카페에 올려서 파실 때 다른 지역인 경우는 이제 우체국으로 보내면 이렇게 싸서 요거는 지금 수분기 있게 해서 이렇게 잘 담아주셨어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아까 요 아이도 이제 스카치테이프로 잘 붙여서 이렇게 꼼꼼하게. 사실 이분은 제가 첫 거래는 아니에요. 이분한테 몇개 샀는데 이제 이분은 저를 모르시지만 저는 이제 이분을 아는데 80대 할아버지세요. 80대 할아버지신데 이제 베란다에다 이렇게 식물들을 키우시는 거예요. 키우셔서 요거 요런 식으로 이제 분양하셔서 수입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만났는데 되게 점잖으시고 또 이렇게 고가의 식물들만 키우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한 번은 그쪽으로 갔어요. 루원구 쪽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우체국 택배로 거래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또 아이가 아프면 또 속상하잖아요. 받고서 그래서 가서 이제 거래를 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문자를 처음에 중고나라에서 만났으니까 주고받잖아요. 네, 저는 80대 노인입니다. 아, 80대 할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시군요. 어디로 갈게요? 했는데 들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또 다음에 이제 요거를 올린 거예요. 3개 정도 올렸는데, 이세 아이가 제가 다 갖고 싶었던 아이라, 이제 그, 우편으로 받고 싶다. 왜냐면 이거 자꾸 사러 가자 그러면 저는 이제 기동력이 없거든요. 운전을 잘 못하니까 남편한테 뭘 샀는지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를 해봤던 분이고 그분이 식물을 좀 좋은 걸잘 키우시는 걸 아니까 제가 이제 우체국 택배로 받고 싶습니다 해서 금요일 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역시 식물 그 하시는 분들은 센스가 뭐 많이 해보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금요일이니까 식물이 이제 아프잖아요. 오래 누워있거나 막 그러면 배송 중에. 금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보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게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중에 우체국으로 택배 보내신 일 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 방법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올리게 됐어요. 저도 이제 식물들 좀 예쁘게 잘 키워가지고 요 아이는 많이 이제 눕긴 했네요. 그래도 뭐이 정도면. 양호하죠? 오늘 드린 식물들 구경하세요. 너무 예쁘죠? 그러면 오늘 우체국 택배로 중고나라에서 거래한 식물 어떻게 배송이 왔는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허가는 모습도 시간 되면 한번 올릴게요. 감사합니다.